젓갈을 담으려면은 그 소금이 3년 된 소금으로 젓갈을 담아야 젓갈이 쓴맛이 안 나고 맛이 있어요. 육젓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담아서 1년 정도 이상 숙성이 된 그 젓갈이 맛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멸치젓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 거. 그걸 이렇게 들었을 때 살과 뼈가 분리되기 직전에 그게 가장 맛있는 젓갈이에요. 김치를 연구한 지도 30년. 이제는 재료를 슬쩍 봐도 어떤 김치 맛을 낼지 딱 감이 온다. 김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어요. 한 가지는 첫째, 좋은 소금으로 절이는 거. 그 다음에 절인 걸 잘 절인 배추를, 잘 절인 채소를 좋은 양념으로 버무리는 거. 버무리고 나서 좋은 온도에서 적당하게 숙성시키는 거. 이 세 가지가 김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해요. Mountain TV.